계곡을 따라 트레킹할 수 있는 코스. 전 구간이 아름두리 나무로 되어 있어 삼림욕을 즐기며 걷는 오대산 선제길 코스를 소개합니다. 진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상원사 방향 진부 시내버스 승차 후 월정 주차장에서 하차합니다. 오대산 선제길 코스는 총 9km, 3시간 30분 소요되는 코스입니다. 첫 번째 구간, 월정사에서 동피골 구간으로 총 5.4km, 2시간 10분 소요됩니다. 키가 큰 신갈나무와 단풍나무 숲으로 덮여 있어 자연을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. 계곡과 숲으로 덮여 있어 시원하고 오대산의 깃대종인 노랑무늬 붓꽃도 만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구간, 동피골에서 상원사 구간으로 총 3.6km, 1시간 20분 소요됩니다. 오대산에 자생하는 멸종위기종과 특정식물 등 30여 종의 희귀식물을 복원한 멸종위기식물원이 있는 구간입니다. 숲길과 오대천을 따라 한적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. 과거의 문화와 다양한 동식물을 만날 수 있는 코스.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,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걷는 장소로 으뜸인 오대산 선제길 코스로 함께 떠나보세요.